자, 이제 두 차례 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날 저녁 때 있었거든요. 바로 오늘도 월요일이 됐습니다. 혹시 뭐 오늘 8시 전후로 아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일러 속의 기상청, 보일러와 기상청의 경쟁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관련된 얘기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차장, 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제 괴담이니 진실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부산과 울산에서 가스 냄새가 나면 혹시 지진의 전조현상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상당 부분 좀뭐 신빙성까지는 아니지만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산과 울산에서 지난 7월에 이런 확인되지 않은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가 좀 많았었는데, 당시에 이 관련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취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게 지진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이렇게 가스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가 나타나고 있어서 도대체 그러면 또 지진이 예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부산에서 또 다시 한번 냄새가 나왔기 때문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울산과 부산 지역에서 단층대와 관련된 곳에서 또 냄새가 난다 그러거든요.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부취제로 결정이 났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또 부취제다라고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네. 조금 더이 면밀한 그 조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또 그래. 7월 달에 있었던 거잖아요. 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한번더 보겠습니다. 9월 달에도 냄새가 난다 신고했는데 여태껏 정리가 좀 돼가는 것 같은데 글쎄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냄새가 나는 것이요. 이제 지진이 날 때쯤 되면 이게 가스, 그러니까 땅이 땅이 흔들리기 갈라지니까요. 때문에 네. 그 안에서 가스가 새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과연 나야 맞는 것인지 안 나야 맞는 것인지 글쎄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구 박사께 저희가 좀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라돈이라는 것이 나오긴 한다네요. 소개해드립니다. 그 용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보통 지면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지표면이 융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얹혀있는 물론 지하수도 상승하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하나의 전조현상으로 지표면의 융기 또는 지하수의 상승은 전조현상의 하나로 볼수 있어요. 지진 규모가 크면 이제 그래도 확실히 나타나죠. 자, 라돈 가스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하수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뭔가 올라오니까 우리 사람이 느끼는 지하수의 깊이도 좀 얕아지고 좀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실제로 그렇다고 관측이 됐습니다. 경주 네. 산내면에 있는 지하수 수위 변화를 보니까요. 네. 지진이 있기 직전 날에는 179cm가량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네. 지진이 있었던 12일 당일날 49cm가 상승해서 130cm 밑으로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아, 그러네요. 땅이 올라오니 당연히 그 거기 있던 물도 같이 올라온 예, 조금 거군요. 전에 인터뷰할 때 말씀 김종구 소장이 해준 것과 마찬가지고요. 12일 날 130cm까지 올라왔다가 네. 16일 날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진들이 조금 있어서 약간씩 네. 정체라고 했었지만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가요. 네. 또한 번의 지진이 있었던 19일쯤에 다다르게 되면 네. 와체 31cm까지 급격하게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81cm만 내려가면 건질 수 있다가 40, 38, 31. 이제 어린아이도 이제 지하수가 손에 닿을 정도까지 지하수가 올라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김소구 지진연구소장이 말한 바와 같이 지표면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하수의 수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 얘기를 조금 더 그럼 이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이제 김소구 소장께서 그 가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 예. 어쨌건 라돈이란 가스가 나오긴 하는데, 원래 가스엔 냄새가 없잖아요. 안 나야 정상인데, 실제 도시가스 이런 거는 위험할까봐 뭔가를 냄새를 남나는 무언가를 넣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라돈가스 같은 경우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대신에 이게 자연가스인지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우리 천연가스를 일부러 냄새나게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사진 저희가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숭어떼가 울산 태화강에 한 줄로 헤엄친 저 장면이요. 저게, 글쎄요. 다시 한번 좀 저것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만 아니라는 그래요. 거잖아요. 네. 뭐 이게 한 줄로 쭉서 있으니까 뭐 물고기들이 피랑 간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물속에 있는 그 숭어가 피난을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물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것은 뭐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기보다는 네. 물고기의 경우에는 이제 한 마리가 앞에서 헤엄을 치면 이 무리가 뒤따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볼수 있다. 어류가 지진 때문에 피난을 가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렇잖아요. 저렇게 가는데 어쨌건 저게 처음에는 더위 때문에 저렇다 해석을 내놨다가 지진 때문에 저런 것 아니냐, 전조현상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건 지진과 무관한 것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철 변호사님, 보일러가 갖고 있는 지진 탐지가 이렇게 정확할 수 있나 이런 논란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2일 날 네. 이 모 보일러 회사의 콜센터에 대구, 경주, 부산 지역에서 엄청난 전화들이 갑자기 보일러가 멈췄다라는 불만 전화가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불만을 가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오히려 이 보일러 회사 제품에 거의 유일하게 지진 대비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가스 누출을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멈췄던 것이죠. 그래서 상각보다 오히려 뭐 불만이 아니라 이게 안전하게 경고의 그 신호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집안의 지진 경보 장치를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된 셈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진이 나면 가스가 다시 새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장치를 달아놨는데 한 들어보니까 3,500건 정도가 신고가 왔다 하더라고요. 이 장치가 작동 안 된 보일러 가진 분들은 이거 내 건 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 회사분하고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설명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진 발생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발생한 서비스 문의가 한 3,500건 정도에 달하고요. 1994년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아마 우리나라 보일러도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감지기는 그 자동차로 보면 일종의 에어백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볼 땐 저거 누가 시키지를 않은 거거든요. 네. 의무화 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1994년 그 아현동 가스 누출 사고를 보고 네. 기업 업체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진동이 있을 경우에는 멈추도록 했다. 네. 제가 볼 때는 저 기업 정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네.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네. 아무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새 뭐 우리 기술 발달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언제 써먹을지도 모르는 네. 그런 것을 22년 동안 꾸준하게 만들어 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열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애인 어르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